보고 안녕하세요. 오지원 정대입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 와 있고요. 지금 도롱이 연못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운탄고독길을 걸어볼 생각이었는데 교통통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결국 목적지를 선회해서 이쪽 도롱이 연못으로 방향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무척 상쾌하고요. 나무에는 눈들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바닥에는 제법 눈이 쌓여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차들이 많이 올라왔네. 무리하게 산길을 올라오다가 그만 슬립 현상이 났나봐요. 지금 체인을 타이어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나무 조림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작나무, 건너편에는 구상나무, 저 앞에는 참나무들, 여러 가지가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원 워터월드, 마운틴 콘도 방향, 마천봉 4km 방향.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도롱이 연못까지 갈 거고요. 거리는 뭐 불과 한 3-400m 정도 될 겁니다. 잘못 끌어 지금.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사야. 아, 이쁘다. 햇볕에 얼음과 눈들이 반짝반짝거리네요. 카메라에 잡힐런지 모르겠네요. 이야, 눈이 그냥 구상나무 옆에 그냥 눈이 가득 앉았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니까 백커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부로 올라오니까 산고대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역광이라서 카메라에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자, 윗동네 그리고 아랫동네, 저 옆동네, 많이들 오셨어요. 자, 어디로 잡아야 되나.
지금 4시 16분이거든요. 텐트 세팅을 다 마쳤고요. 이제 내부 정리도 좀 하고 환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다 마치고 주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해가 지기까지는 한 시간여 남짓 남아서 해가 아직은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교통통제만 아니었으면 이 운탄고도길 이곳을 걸었을 건데요. 교통통제가 되면서 저는 오늘 이곳 도롱이 연못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롱이 연못, 아롱이 연못, 아롱이 연못으로 한번 가볼까? 이곳에도 몇몇 텐트가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한 10동의 텐트와 2개의 쉘터가 보이네요. 오늘 주말이라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약 텐트가 도롱이 연못만 약 30여 동, 아롱이 연못에도 한 쉘터 포함해서 10동 정도 있습니다. 아직 해가 떨어지려면 약 1시간 정도 남았고요. 무척 출출하긴 합니다. 이르긴 하지만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눈이 눕구나. 문어스케. 지난번에 문어스케를 한번 싸와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맛있네. 자, 지금 온도가 영하 6도네요. 파랗죠, 하늘이.
식사를 다 마쳤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소화시킬 겸 주변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껌껌합니다. 별도 많이 보이네요. 별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카메라 배터리의 방전이 엄청 빨리 되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쪽은 하이원 리조트 구간에 속해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도 이쪽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일 아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내일 아침 일찍 상황을 봐서 일찍 철수를 해야 할것 같아요. 도롱이 연못에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 반대편에 아롱이 연못에도 많이들 오셨어요. 그 텐트가 몇 개야? 눈이 정비가 많이 안 됐구나. 몇 도야? 영하 11도. 지금 온도가 영하 11도인데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게 체감 온도는 낮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으니까 영화 한 편도 봐야지. 지금 시간은 6시 50분이고요. 이곳 아침 풍경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전망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테트를 나오면서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오늘 날씨는 바람이 그리 불지 않아서 체감 온도와 큰 차이는 없는 듯 하고요. 오늘 아침 풍경을 보러 전망대에 올라가지만 다소 구름 끼인 하늘인 듯 합니다. 달빛이 보이기는 있는데 한번 전망대에 올라가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물도 줄줄줄 나오네요. 옛날 문탄구도 탄광이었던 곳입니다. 아, 이분이 김태영 씨라고 돼 있네요. 동원 탄자? 1177갱은 민영탄광. 최대 생산량을 기록했던 동원 탄자 사복강업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로에 타이어 자국이 많은 걸 보니까 오프로드 차량들이 많이 올라오는 듯 싶고요. 제 차도 사륜구동이지만 몇 해 전에 사륜구동 믿고 까불다가 겨울 산 임로에서 아주 혼쭐난 적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겨울 산을 오르진 않습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해가 많이 올라왔나 봐요. 점점 주변이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일출 시간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 일출은 틀린 것 같고요. 서둘러서 텐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하도 껴입었더니만 몸 움직임이 비드납니다. 말하기도 힘들고요. 야, 순백의 설산 너무 이쁘다. 같이 보시죠. 너무 아름답죠. 아무도 밟지 않은 눈내린 곳. 이야. 제법. 용어 12도? 아침에 더 떨어졌구나.
봐. 여기 뜰까리? 여기 뜰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너가 방금 오는 거 아니야? 아, 그거 안 나오네. 하루 잘 묵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니온드 어문자리 잘 깨끗이 정리 마무리하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아침녘 구름이 가득하더니만 구름이 싹 걷혔네요. 지금은 옅은 하얀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 예쁘다. 역광이라서 잘 안 담길 것 같네요. 어제 만항제가 교통통제가 되면서 운탄고도를 걷지 못해서 차선책으로 이곳 도롱이 연못으로 왔지만 정말 차선책으로는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산의 최고의 풍경, 눈 쌓인 그런 설경을 충분하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햇빛이 강해서 따뜻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불어대는 살짝살짝 부는 바람에 뺨이 살짝 애려오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아시죠?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갈 때 그 시원한 청량감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죠?